네, 발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진짜로 SDE의, 지금 디퓨전 모델 학습에 사용할 SDE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트로에서 밝혔다시피, 사실 이게 이 논문의 의의 중에 하나가 Unified Framework라고 해서, 예, SMLD나 DDPM을 SDE로 보고, 이거를 좀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예, 담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더 나은 아키텍처와 새로운 샘플링 알고리즘까지도 제안을 했다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MLD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SMLD는 분석이 됐었죠. 앞쪽에서 예, SMLD는 수많은 이 시그마 민, 시그마 맥스를 표준 편차로 가지는 가우시안 예, 트랜지션 커널을 이용해서 퍼터베이션을 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2019년에 NCSN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 제안을 해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스코어를 추정하자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를 사용했고, 예, 이 로스를 추정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건데, 그거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스코어 관련된 뉴럴 네트워크로 샘플링을 하는 관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었고요. 예, 이 논문의 목적 중 하나가 SDE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예, 이 SD 앞에서 봤던 SMLD 같은 경우에는 마커브 체인으로 표현한다고는 이 SMLD 논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마커브 체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DDPM에서 하듯이 로스를 설계하면 예, 앞에 모양이 나오는 건데, 예, 여튼 이거는 손 계산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마커브 체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겠고, X0는 P데이터고, 시그마 0는 편의상 0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수 0과 1을 라지 N개로 쪼개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해진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결국에는 마커브 체인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예, 근데 그 라지 n을 겁나 크게 만들어요. 겁나 크게 만들면, 예, 겁나 크게 만들어서 xi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 각 점의 값들을 xn분의 i, 예,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표현한 거니까 xn분의 i로 쓰고 시그마n분의 i로 쓰고, 예, 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예, 이걸 이용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요식이 나오겠고, 예, 인덱스만 다른 거니까. 여기서 근사를 이쪽에 델타 t로 나누고 곱해주는 거를 예, 표현하면 요식이 나오겠고, 근사식으로. 그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즉,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예, 루트 델타 t gt가 남을 텐데, 루트 델타 t. 예. 그러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의 정의에 의해서 아마 이런 근사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VSD라고 부릅니다. 즉, SMLD를 예, VSD라는 확률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왜 variance exploding SD이냐? 왜냐하면 variance가 터지기 때문이에요. 이 SD의 평균과 분산은 이러한 ODE를 따릅니다. 이러한 ODE를 따르는데 이거를 요 상황에 맞게 써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것에 뭐랄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하면 이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SMLD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민, 시그마 맥스를 이렇게 크게 시그마 민부터 시그마 맥스 다양한 시그마들을 이용해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당연히 시그마 t도 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배리언스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다라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언스 익스플로딩 S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SD의 일종으로 SD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예, 일단은 이
마크오브체인을 SDE에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이 있고요. 이거는 DDPM 식이고, 바 베타 i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n 곱하기 베타 i. 사실 이게 베타 i를 계속 작게 만들기 때문에 예, 아마 이렇게 쓰는 게 맞기도 하고 좀 마음에는 안 들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쓴다면 예,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바 베타 i가 예, 펑션 베타 t가 되겠다. 예, 베타 t가 되겠고 나중에 이 베타 t는 어떤 거를 쓰는지 그걸 보겠고요. 그 다음에 베타 n분의 i는 예, 아까 요 얘기죠.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나머지 프로세스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걸 이제 그냥 식으로 써봐요. 그럼 이런 식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는 테일러 급수의 근사식. 예. 여기서 아래도 여기서 아래는 그냥 쓰는 거고 여기서 아래는 근사식. 여기서 아래는 또 델타 t에서 근사식.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결국에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로 만든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캐스틱 프리저빙 SDE가 나옵니다. 즉 DDPM을 좀 컨티뉴어스한 이 I를 예, 시간축에 인베딩 한다고 할까요? 예, 끼워 넣으면은 이런 SDE 형태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베타 T 를 찾는 법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Variance Preserving SDE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Variance Preserving SDE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Variance Preserving SDE인가? 왜일까요? 왜 Variance Preserving SDE일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예,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이런 미분 방정식 만족하고 공분산에 대해서도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만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variance preserving SDE는 예, variance가 이런 꼴이 나올 거고 예, 그 다음에 초기 값의 variance가 있다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t 시점의 variance를 covariance로 구하면 제로 시점에 코베리언스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계속 작아지는 꼴이네요. 예, 결국에는 무언가에 바운디드 되는 형태니까 결국에는 예, 베리언스가 프리저빙 한다라는 의미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 VP SD의 SD라는 것도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VPSDE의 서브 예,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SDE를 이렇게 정의했고 실제로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 1변수라고 했을 때 서브 VP의 variance가 예, VPSDE의 variance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variance는 당연히 같겠죠. 예, 베타 S가 share 될 때 그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둘 다 variance가 항등 행렬이 됩니다. 예. 예, 이런 조건 하에 그래서 1번의 의미는 서브 vp sd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서브 vp sd가 퍼터베이션을 무한대로 줘도 결국에는 variance가 항등 행렬인 그러한 분포를 따르게끔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그냥 코베리언스를 분석한 거고 코베리언스를 분석할 때 X0에 대한 조건은 안 좋죠. 그렇다는 얘기는 X0 T가 0 시점에서 분포를 그냥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 보고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예, 실제로 뭔가를 할 때는 T가 0일 때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거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건데 예,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 갈 때 예, 컨디셔널 pdf가 이런 형태이다 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ves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냐 결국엔 노이즈만 쌓이는 거죠. 노이즈가 계속 더해지는 꼴이고 이 vpsd는 이 x0라는 거를 0으로 만들면서 노이즈를 더해주는 꼴이고 서브 vpsd도 그런 꼴이고 약간 속도는 다르고 예,
노이즈의 정도가 다른, 예, 그런 건데, 여기서 좀 생활해보면 VSD를 활용해서 학습을 했으면 뭔가 생성을 할때 어떤 생성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생성을 할때첫 시점에 있는 들어오는 데이터가 만약에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만 더해진 형태라면 결국에는 VSD를 통해서 리버스를 한다면 왠지 그 노이즈만 벗겨질 것 같아요. 예, 노이즈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요. VPSD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예 그냥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니까 평균치로 공분산이 항대행렬인 그러한 곳에서 뭔가 샘플을 하나 꺼게 샘플링을 하고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진짜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VPSD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SMLD나 그리고 DDPM이나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끼어 넣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예, SD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SMLD야 그 다음에 DDPM 형태로 나오게끔 SD를 구성할 수도 있다. 예, 실제로 구성하는 거는 다음에 알아볼 테고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